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요즘 여차저차해서 어렵게 가게 된 여행지에서 먹거리 하나만 실패하더라도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찾으신다는 해운대 내에 실패가 없는 맛집들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부산의 실패 없는 맛집 투어. 그 첫 번째로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다 아는 금수복국집입니다. 이미 1970년부터 부산의 맛집으로 자리매김한 금수복국은 그 맛을 인정받아 서울 강남권에만 직영점이 3개나 있을 정도로 유명하며 부산 해운대에 있는 이곳이 바로 본점으로 꽤나 큰 규모가 한눈에 찾기 쉽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여러 지점은 다녀봤지만 본점은 처음이었는데요. 본점 주최자 장은 발레 비용이 따로 없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미안. 쏘리. 실내 역시 넓고 쾌적해 가족 외식이나 회식 장소로도 이용하시기에 손색이 없을 만큼 직원분들도 많고 회전율 역시 상당히 빠른 전형적인 대형 식당의 모습이었는데요. 식당도 정신없지만 메뉴판도 정신이 없어 뭘 시켜야 할지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혼이 팔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쓰러지셔선 안 됩니다. 이곳은 복집이니까 복국은 꼭 주문을 하셔야 하고요. 저희는 이날 어머님과 함께 방문해 51주년 본점 특가로 나온 생카치복과 사이드로 복무침을 주문해봤습니다. 역시 대형 식당답게 주문한 지 5분이 되지 않아 바로 밑반찬과 음식이 세팅되었는데요. 밑반찬으로는 멸치볶음, 깍두기, 미역줄거리와 양념두부, 어묵볶음 등 5가지 찬이 나왔고 가장 손이 많이 갔던 찬은 부산이라 그런지 어묵볶음이 상당히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복무침은 꽤 많은 양의 새싹야채와 빨간 양념의 먹음직한 비주얼로 잘 버무려져 나왔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어떠세요? 맛있지 않아? 맛있어. 맛있는데? 새콤달콤. 이 놀라운 회무침은 폭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지 야채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었으며 양념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골뱅이 무침의 양념과 비슷했습니다. 확실히 고급 음식이라 그런지 무장식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바로 까치볶음이 등장. 일단 폭은 잘 숨어 다니는 습성 때문에 같이 들어간 콩나물과 야채들을 살짝 들춰보면 그 고운 자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육안으로만 봐도 상당한 양의 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뭔가 비주얼부터 타지점과 차이가 있다고 느낀 건 저만 그런지. 또 테이블마다 양념장들이 깔끔하게 비치되어 있어 이건 취향껏 만들어 드시면 될 듯 하고요. 양념장이 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는 먹어볼 차례. 역시 본점이라 그런지 다른 지점에서 먹어봤던 느낌과는 확실히 다르게 느껴졌는데요. 복 자체가 생복이라 그런지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식감이 좋았고 저는 비린맛이라면 칠색팔색을 하는데 그런 비린내 없이 정말 깔끔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서울에 있는 금수복국이랑 차이가 많아요. 나도 많이 느끼는데? 원조래서 그런 건가? 콩나물이 서울은 되게 좀 두껍거든? 근데 여기는 약간 숙주나물처럼 되게 얇고 콩나물이 엄청나게 아삭아삭해. 미나리는 서울보다 양이 좀 적은데 뭔가 여기가 훨씬 맛있어. 금수복국의 다른 지점도 맛은 있지만 확실히 본점과 직영점의 차이가 방문한 일행들 모두 다르다고 느꼈는데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서울에선 가끔 오버쿡되어 콩나물이 질겨질 때도 있었고 어쩌다가 비린향도 살짝 돌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의 복국은 원재료의 신선함과 넉넉하게 들어간 복의 양 때문에 돈 아깝다란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꽤 많다. 3마리씩 들어가 있는 거고 나도 3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지. 마무리로 밥을 말았을 때 복을 조금 남겨둘 걸 이란 아쉬움은 있었지만 복무침이 그 아쉬움을 달래줘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환상!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생까치볶음과 복무침 총 96,000원이 나왔네요. 확실히 가격은 있긴 하지만 그만큼 만족도도 높고 어르신 모실 때나 가족외식 자리에 이용하시기에 손색이 없는 금수복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돼지국밥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인데요. 부산 3대 돼지국밥집으로 유명한 양산국밥집입니다. 외관은 아기돼지 삼형제 중 막내가 지은 듯한 빨간 벽돌집인데요. 전화로 예약을 하면 2층에서 프라이빗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식당의 출생연도는 저보다 어린 1996년이라고 앞에 써 있었고요. 실내는 전석 입식 테이블에 깔끔한 분위기가 여긴 무슨 음식이 나오더라도 깔끔할 예정이고요. 한쪽 코너에선 양주도 판매하는데 솔직히 이 조합으로 드시는 분들은 변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밥집에 오면 국밥은 국룰이죠.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도령국밥과 수육 두 가지를 주문해봤습니다. 주문을 하자마자 바로 로봇이 달려와 서빙을 하는데요. 조만간 터미네이터가 서빙을 볼 날도 머지않았네요. 놀랍게도 이 로봇에겐 이름이 있었는데요.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도회적인 이름, 몽순입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몽순이가 서빙해온 트레이에는 밑반찬이 정갈하게 세팅되어 나왔는데요. 새우젓, 부추무침, 김치엔 깍두기, 통통하고 귀여운 고추, 쌈장 등이 나왔으며 모자란 반찬은 얼마든지 리필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선 김치의 맛을 봤는데요. 맛은 딱 종갓집 김치의 맛이었고요. 이곳 역시 빛의 속도로 빠르게 모든 수육과 돼지국밥이 세팅되었습니다. 일단 모든 음식들은 노쇠 그릇에 담겨 나오는데 정갈하면서 깔끔한 느낌을 많이 받았으며 모든 수육은 목살과 순대, 오소리 감투 등이 부짐하면서도 먹음직스러운 비주얼로 나왔는데요. 수육과 같이 먹을 수 있게 곁들이 찬으로 가오리 무침과 무말랭이 무침이 같이 등장을 했고 계절에 따라 겨울엔 굴무침으로 나온다니 간단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각적인 부분에서 압도적인 수육부터 한번 집어봤는데 야들야들하면서도 촉촉함이 젓가락 끝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모든 고기의 초점은 오리지널로 먹어봐야겠죠. 육향이 완전 살아요. 수육은 돼지 잡내 하나 없이 야달야달하면서도 쫀득거리는 식감이 살아있었고 육즙 터지는 풍미를 입안 가득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자칫 잘못 먹으면 느끼할 수 있는 돼지 비계 부위도 기름기가 빠져 고소함만 남아있더라고요. 순대는 솔직히 평범한 느낌이었는데 아무래도 수육이 주는 임팩트가 너무 강하다 보니 조금은 존재감이 없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고기는 고기라 조금 느끼하다 싶을 때는 사이드 찬으로 나온 무침과 같이 드시면 입맛을 다시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살아있네. 이번에는 돼지국밥 차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부산에 왔을 때 제가 먹어본 돼지국밥은 거의 대부분 뽀얀 사골 육수를 쓰는 묵직한 스타일이었는데 반해 이곳의 육수는 14시간이나 끓였는데 왜 이럴까요? 여튼 토렴 방식으로 내어준 국밥이라 밥알도 잘 풀어져 있었고 들어간 내용물도 상당히 푸짐해 기분이가 좋아졌고요. 일단 국물부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돼지국밥 좋아하세요? 나 돼지국밥 별로 안 좋아해. 진짜. 괜찮은데? 괜찮아? 응. 육수는 적당한 간이 되어 있었고 큼직하게 썰려져 들어간 고기는 꽤나 부드럽고 식감이 좋아 이번에 만족감을 주기에 충분했으며 지금까지 먹어왔던 묵직한 돼지국밥과는 달리 깔끔한 곰탕을 먹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짜장면도 일반 중국집과 호텔 짜장면이 같은 메뉴이지만 맛이 다르듯이 돼지국밥 유니버스에서 새로운 빌런이 생긴 느낌인 건 저만 그런지. 먹을만해? 맛있어. 고기에 살이 많아갖고 좋아. 괜찮으신가요? 맛있어. 아, 묵직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은 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트렌드를 보면은 문화가 바뀐다고 해야 되나? 원래 그런 거를 꾸덕하고 뭐 좀 그런 걸 좋아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좀 깔끔한 데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원래 내 옛날 스타일 그런 데가 좋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거야.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돼지국밥과 수육 총 6만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은 부산에 실패 없는 맛집으로 소문난 해운대에 위치해 있는 금수복국 본점과 양산국밥집 두 곳을 방문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두 식당 모두 관광객들이나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맛도 맛이지만 무엇보다 깔끔함과 위생적인 부분이 가장 컸었고 제가 만약 부산에 사는 현지인이고 손님이 오신다면 영상에 소개된 곳을 한 번쯤은 방문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어땠는지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